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을 할때이 왼쪽 어깨가 회전을 할때 자꾸 이렇게 팔로 들듯이 내 팔의 힘이나 어깨의 힘으로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이 잘 회전을 하고 사이드 밴드도 이렇게 공쪽으로 잘돼 있는 상태에서 팔이 클럽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티셔츠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어드레스 때 사이드 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이 뭔가 더 구부러지고 오른쪽이 펴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펴지는 느낌에서 그대로 이렇게 백스윙 자세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은요. 먼저 이 자세에서 사이드 밴드 회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제 티셔츠를 보시면 백스윙에서도 왼쪽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이 허리가 굉장히 앞쪽으로 약간 숙여져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왼쪽 어깨를 약간 낮춰주는 이런 백스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왼쪽 어깨를 생각하시면서 백스윙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의 전환이 될 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다운스윙에서 전환이 될때 대부분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다시 제 옆구리를 보시면 옆구리 쪽에 티셔츠가 굉장히 펴져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내 왼쪽 힙과 왼쪽 어깨가 목표 방향으로 열어줄 때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어깨도 같이 약간 지면으로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올라가면서 내려오는지 어깨가 아니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될 때 어깨가 조금 더 지면으로 눌러주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어깨 자체가 공이랑 멀어지면서 때릴 때는 공의 힘이 굉장히 실리지가 않아요. 근데 왼쪽 어깨가 오히려 약간 백스윙 했을 때 아래쪽에서 다운스윙 진행할 때도 약간 더공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다운스윙 때 훨씬 더 힘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왼쪽 어깨가 공이랑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줄이시고 조금 더내 왼쪽 어깨는 더공 쪽을 계속 바라보고 다운스윙에서도 공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왼쪽 어깨의 그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다운스윙 전환도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과 다운스윙 시 상하로 움직이는 헤드업 교정 방법. 첫 번째, 왼쪽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클럽을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쪽 사이드 밴드 후 회전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다운스윙에서는 왼쪽 골반과 어깨를 목표 방향으로 열어주고, 동시에 왼쪽 어깨는 지면을 향해 눌러줍니다.